안녕하십니까. 둠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뭐, 그, 옛날 정석,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어서 이제 잘 안 나오던데. 어쨌든 절대값 그래프를 질문하니까 해주는 거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거든요. Y는 절대값 X. 이 절대값 X를 하게 되면, 요거를, 이 절대값 X를 제곱하면 Y는 X제곱이 돼요. 그렇죠. 이게 X제곱은, Y는 X제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봤죠, 이렇게. 네. 이거는 2차 함수니까 곡선으로 나오는 거고, 요거는 똑같이 1차 함수로 돼서, Y는 X의 그래프, 그 다음에 이게 절대값이 양수여야 되죠? 네, 그렇죠. 음수가 되더라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꺾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Y를 전체식을, 전체식을, 뭐라고 해요, 이렇게? 전체식. 전체식을 절대값을 하면 꺾어 올리면 된다고. 네. 왜 그러냐면, 이 전체식이 뭐로 나와야 된다고? 양수. 양수로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죠? 네. 근데 전체식이 아니라,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네. 그러면, 다 보세요. 이렇게 보면, y는 x가 기본형이죠. y는 절대값 x가 원래는. 네. 요건데, 이걸 평행이동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y 플러스 뭐가 됐어요? y 플러스 3이. 플러스 3은 절대값 x. 그러면, 전체식은, 요거는 요 전체식을 했는데, 요게 네. 있는 숫자가 있죠? 네. 평행이동 한 거죠? 네. 마이너스 3만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이리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렸죠. y는 절대값 x를 꺾어 올린 것도 있지만, x축을 양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평행이동했네요. 네. 평행이동으로 생각해도 되네요? 네, 네. 이해됐어요? 네. 첫 번째,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y는 x 절대값으로 생각해라. 그니까, 안 가르쳐도 돼. 평행이동 하니까, 평행이동 했잖아, 3만큼. 이걸 전체로. 그렇죠. 빨간색으로.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 y는 전체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양수해야 되니까, 꺾어 올려라. 이걸 꺾어 올려라. x축 아래를. x 아래를 꺾어 올려라. 아래를 꺾어 올려라. 요 아래를. 네. 꺾어 올려라. 하면 되죠? 올려라. 네. 이해 됐나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요, 이거는요, 이게 전체식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숫자도 있으면, 네, 그죠? 이게 y절편이잖아. 네. 그죠? 네. y절편. 이게 y절편이요. 그러면 무슨 대칭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양의 측면을 그린 다음에 대칭해서 y대칭으로 그려라. y대칭. y대칭으로 그려라. 이거는 뭐라고요? X를 꺾어 올렸잖아. 그렇죠. X를 뭐라고? 꺾어 올렸다. 이거는 뭐라고요? Y대칭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 X는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꾸로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건 뭐 대칭이야? 이건 Y대칭이다? 네, 그렇죠. 이거는 Y대칭이야. 그럼 무슨 대칭이야, 이거는? X대칭. 뭐 X대칭이네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X대칭? 이거는 Y대칭? 이거 둘 다 하면? XY대칭. 오! 원점대칭. 원점대칭. 원점대칭은 어떻게 되나? XY대칭이니까 1사분면을 그린 다음에 이걸 2사분면을 그려요. 네. 이걸 통째로 대칭돼서 나머지에다 그려요. 이거는 X축대칭이죠? Y축대칭이죠? 네. 이걸 통째로 대칭하면 X축대칭으로 그려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똑같이 두 개 이렇게 그리면 되죠. 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네. 응? 네. 자, 다시 그러면 이거 설명된 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 y는 fx를 그렸는데 x축의 윗부분, x축의 아랫부분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 x축의 아래쪽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해라. 그럼 대칭이동에다 꺾어 올려라 그러네. 꺾어 올려라. 됐어요? 네. 이거는 y축의 오른쪽 부분, 오른쪽을 그린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 대칭했다. 똑같이. 이해돼? 네. 그러니까 x가 절대값 있으면 right. y대칭. y가 절대값 있으면 x대칭.
둘 다 있으면 X 대칭 한 번, Y 대칭 한 번. 일사분면을 한 다음에 뭐라고? Y 대칭 한 다음에 통째로 X 대칭. 그렇죠. 됐어요? 네. 아, 그럼 이제 다 됐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요렇게 되면 식 전체가 들어간 거죠? 네. 요거는 뭐만 했어요? 숫자 말고 X만. X만. 요거는 Y만. Y만. 요것도 Y하고 식 전체가 아니라 Y하고, Y하고 X만. 그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자,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Y-B네요? 네. 이건 X-A네요? 네. 어, 별거 아니네요. 이거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A만큼 평행이동, B만큼 평행이동한 거네요? 그렇죠. A만큼, B만큼. 평행이동을 알니까 이제 별거 아니죠? 네. 이해되세요?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자, 이걸 봤어요 하고 네. 자, 절대값 x라 그럼 어떻게 해요? 꺾어 올리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꺾어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이거죠? 네. 맞나요? 네. 자, 요거는 뭐예요? x만이죠? 그럼 네. 어떻게 됐어요? 아래로 꺾어 내려. y대칭이라고 했죠? y대칭. 그럼 오른쪽하고 이렇게 꺾어 내려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네. 저 요거는 아 x 대칭 해야 되죠? 네. 그럼 x 대칭이면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요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네. 요거는 xy 대칭이죠? 네. 그럼 일사분면을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칭하니까 이거 나오죠? 네. 그럼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예. 아, 네. 다음 거. 자, 그런데 요거 x 마이너스 알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알파만큼 뭐 움직였다고. 알파에서 꺾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볼까요? 알파에서 꺾어 올렸어요. x 마이너스 알파면. 네. 자, 볼까요? 이렇게 3. x 마이너스 3이면 3에서 꺾어 올렸어요. 그렇죠. 왜? 이 점이 뭐 되니까? 3 집어넣으면. 3, 0. 0 되니까 여기서 꺾어 올려야죠. 그렇죠. 왜? 그러면 y 값이 뭐 된다고? 0. 0.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알파에서 꺾어 올렸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가보니까 알파에서 꺾어 올려야 돼요. 그죠? 알파에서. 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K만큼 평행이동하였죠? Y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네, 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 두 개네? 네. 아, 그럼 구간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네?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베타. 그러면 이쪽 둘 다 양된 거, 네. 둘 다 음된 거, 둘 다 음양된 거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리면 이렇게 두 개를 찍으면 이 사운드 홀수는 뾰족하죠? 네. 짝수는 평행이야. 그렇죠. 이해돼요? 네. 자, 이거는 홀수죠. 한 개, 네. 두 개, 세 개. 세 개면 가운데가 뾰족하겠죠? 네. 가운데 뾰족해. 이해돼요? 네. 그래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세 번 꺾이고, 네 번 꺾여서,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이 1차 함수 그래프와,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구간마다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음수일 때, 다 양수일 때, 이거는 음수이고, 이 두 개는 양수일 때, 이거는 두 개는 음수이고, 이거는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네. 이해됐어요? 예. 꺾이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절대값에 대해서 알아봤나요? 그죠? 네. 그러면 별거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값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평행이동으로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y는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네. 어쨌네. 뭐 네. 꺾어 올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네. 그렇죠. 볼 필요가 없네, 그죠? 네. 이거는, 요거는 그냥 두고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y 플러스 3이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했네. 꺾어 올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그렇죠. 됐나요? 네. 저, 그러면, 이건 x니까, y는 x는, y는 절대값 x는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값 y는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거는 y를 중심으로 대칭이었죠? 네. 이거는. X. 그럼 이놈은 뭘이에요? x를 중심으로 대칭해야 될것 같죠? 그렇죠.
그놈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절대값 y 플러스 3이니까 그죠? 네. 맞지 않나요? y 플러스 3x 그죠? 어? 네. 아 그러면 y를 중심이니까 3-x네 그죠? 네. x를 뭐고 양의 방향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3만큼 평행이동했네요? 네. 이거를 이만큼 됐나요? 네. 이거 그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라면 아 이거는 이쪽으로 되고 이거는 이쪽으로 되는데 뭐야? 아 그러면 복잡하니까 차라리 그냥 y는 x-3을 그리자. 네. 이렇게 x-3이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네. 그것 중에서 뭐만 남기자? 1차만 남기자. 둘 다 되면. 그렇죠. 이거 이렇게 복제하고 이거 대칭되게 복제하자. 끝이네요. 네. 다 복원할 수 있겠어요? 네. 아? 이렇게 외우면 너무 힘들고. 그런데 사람들이 외울 때는 아 이렇게 식 전체가 있으면 꺾어 올려 봐봐라 식 전체를 다 했잖아. 아 x만 있을 때는 x만 있을 때는 아이구야 y축 대칭이야. 애들이 외울 때 약식으로 외우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x축 대칭이야. 이렇게 될 때는 원점으로 다 대칭되네, 원점에서. 아니면 x, y 둘 다 대칭이야. 이렇게 얘기 외우는 것 뿐인데, 실제로 가장 정확한 건 뭐라고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이거 평행이동 되잖아. 네. 이것도 되잖아. 네. 이것도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되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 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를 봤을 때, 절대값 기호가, 절대값 기호가, x-α인데 이걸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 알파 있을 때 0이 되잖아요. 네. 그 경계를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기호안이 0이 되는 x값이 경계값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a는 결국 이게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루트 a 제곱했을 때 이걸 제곱하면 양수로 나오고 2분의 1이니까 이게 A로 나오잖아요. 양수로. 네. 그러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요 안에 마이너스가 숨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니까. 네.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A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 안 0을 가지고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0이 되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경계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그려본다면 별거 아니래요. 어? 두 개로 식을 두 개로 써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0이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이게 양수면 다시 x-2가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뭐라고요? 구간을 두 개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x-2가 양수일 때 그러면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x-2가 음수일 때 그러면 넘어가면 아? 어? 어떻게 되죠 이거? x는 넘어가면 2보다 아 이게 여기 이게 이렇게 썼다 그죠? 네. 이건 이렇게 쓰고 0일 때는 경계니까 상관없고 여기다 붙이던 여기다 붙이던 네. 안 그러나요? 네, 네. 이게 음수로 되면 잘 써줄게요. 자 보시면 이 식 자체를 여기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x-1을. 네. 그러니까 x-2가 0보다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넘어가면 x는 2보다 작죠. 네. 이게 이거죠. 네. 양쪽이 이항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이렇게 마이너스. 네. 그리고 식을 쓰니까 이거 그리라고. 이거 그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3 지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범위가 어디예요? x는 2보다 작은 범위만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범위를 쳐서 2보다 작은 범위만 그려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리는 거? 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x-2가 0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죠? 그러니까 네. 이 오른쪽만 그려야죠. 그렇죠. 그럼 이게 플러스로 가야죠. 네. 그래서 계산하니까 x-1이래요. 그러면 그리면 이렇게 다 그리는 게 아니라 2보다 큰 오른쪽만 그려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알파인 2에서 뾰족하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예. 2에서 뾰족한데 이걸 다시 보니까 y-1은 x-2라는 그래프니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자 x로는 오른쪽으로 2 위쪽으로는 한 칸 2,1 평행이동한 거네요. 그렇죠. 네. 평행이동으로 그려도 되고 이거를 구간으로 나눠서 그려도 되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쪽 구간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 구간은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꼭 뭘 나눠줘야 돼 이렇게 알파를 중심으로 알파를 중심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래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알파를 중심으로? 네. 어? 그럼 다 설명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